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서 네. 가슴을 쓸어내렸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매니저님께서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또 상당히 궁금한데 체크포인트 첫 번째 뭘 살펴보겠습니까? 네, 뭐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달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뭐 지난주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렸고 달러를 좀 오늘 주력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림을 좀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영화 중에서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좀 아실 텐데 IMF 당시에 유아인 씨 나오고 했던 예. 영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있죠. 이게 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우측 보시면 뭐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이 이제 좀 자극적으로 뽑은 달러는 오르는데 외환 보유액은 감소, 외환 이익이 악몽이 재현될까? 20년 만에 강 달러가 오래 간다. 국가부도 손출할 수 있다. 이제 뭐 국가부도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서 대외 채무 비중이 많은 국가들 위주로 국가부도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좀 자극적인 좀 조회수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조회수를 좀 뽑아먹으려고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부도 절대로 안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달러지 않습니까? 원달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 기준으로 제가 이제 미국 달러 지수를 이제 가지고 나온 건데요. 현재는 지금 한 109.8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그리고 역외 환율은 장 개장 전에는 현재 1,369원 정도. 뭐 아시다시피 헤드라인으로도 더 여러분들 접하셨지만은 13년 만에 13년 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최대치의 레코드를 썼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QT가 두 배로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달러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자국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QT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7월, 8월 달에는 조금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시행을 안 했고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두 배 정도, 한 대략적으로 한 940억 달러 되거든요, 달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진행한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지금 이제 페드워치에서는 다시 또 올라갔어요. 다시 또 이제 52%에서 60%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75bp 인상 관련된 부분들. 우측 보시면 최근에 이제 어제 나왔죠? 어제 아침에. 외환 보유고가 나왔는데 조금씩은 좀 줄었어요. 6월 지금 이제 좌측부터 8월까지 해서 3월부터 해서 천천히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현재는 4,364억 달러. 이 정도의 지금 외환 보유고인데 어제 그래서 추경호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외 건정성은 악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반향을 좀 얘기해가지고 네티즌들을 통해서 좀 욕을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환경, 지금 투자하고 있는 환경이 그냥 강달러 장세예요. 예, 그냥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냥 그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최근에 제가 어제 궁금해가지고 너튜브에다가 달러, 부도, 달러, 국가부도 하니까 이런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들, 경제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썸네일을 많이 뽑았더라고요. 뭐 국가 위기가 왔다, 뭐 외환위기가 왔다, 뭐 이게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오네요. 예, 화재 발생. 일단은 뭐 전반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완전히 깨버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오히려 강달러가 올라가면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근데 국가적으로는 좋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발췌한 바로 이 단장기 대외 채권과 채무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채무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채무자, 채권자라는 개념 아실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 받은 사람의 이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건데 우측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파란색이 바로 단기적인 대외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채권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준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정색이 바로 장기물입니다. 장기물.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채무, 초록색의 채무인데, 지금 보시면 월등하게 단기물로 봤을 때 대외 채권, 돈을 받아야 될 거, 우리나라가 돈을 받아야 될 채권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예,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꺾였기 때문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격 자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추경호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대외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 왜? 지금 오히려 국가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빌려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가 정말 위기가 온다. 예를 들어서 뭔가 급작스러운 위기가 오게 된다면 이 대외 채권을 매도하면 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야, 니네 돈 줘. 우리한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꿔간 돈 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외환보유고 금방 채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는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뭐 이제 강달러 때문에 뭔가 이제 시장 분위기, 물론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안 좋죠. 주식 시장 자체는 워낙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물 경기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전혀 이상 없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강달러 장세를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자산을 어느 정도 현금 뭐 원화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서학개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주식도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환전을 통해서 들어가셨으니까 1년 전, 2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벌써부터 지금 환차이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100에서 150만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상당해요. 예.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원화에 대한 해치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위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얼부성설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강달러 시대. 그러니까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런 장세를 우리가 그냥 단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워낙 최근에 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뭐 1,500, 1,600원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 자체로 봤을 때는 대외 빌려준 돈들이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자금을 회수하면은 충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유, 국가부도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 IMF 때와 지금은 대외 여건 자체가 다른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기사는 그냥 믿고 걸으십시오. 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근데 가파르게 올라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부담이 돼서 이제 1,400원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이 환율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 싶어요. 네. 마침 또 원달러 주간 타이밍 모델을 오늘 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9월 셋째 주차에는 패닉 강도가 45, 그리고 네. 5주차 마지막 주에 패닉 강도가 80%니까 방향 강도는 빵이고 패닉 강도만 높아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달 내내 강달러 분위기는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향 변경이 잡혔으면 꺾이면서 패닉 강도까지 좀 힘 붙여주면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9월달 내내는 그냥 강달러. 그러니까 뭐 강달러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파도를 그리면서 올라가겠죠. 눌림을 주면서 그런 장세. 그러니까 9월달은 그냥 1,300원 깨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뭐 대외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봤을 때 3.5배나 빌려준 돈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지금 원달러 주간 타이밍 모델 봤을 때 방향 변경이 아예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계속 9월달 내내는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포하는 모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 어쩔 수가 없죠. 기초통화국인 미국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언급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유럽 관련된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기초통화국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도 여행 다니실 때마다 그 나라의 국가, 뭐 유럽을 여행하시면 유로로 많이 환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로 환전을 못했을 때 달러로 해도 파스타 같은 거 사먹을 수 있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다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달러라는 거를 다 받아요. 네,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세가 오히려 불안할수록 오히려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뭐 9월 달 내내는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왜? QT 두 배 증가하고 공격적 금리 인상 들어간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테크니컬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을 좀 볼 텐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냥 다 뚫렸어요. 13년 만에 매물대가 다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환율 보니까 같은 거죠. 네, 환율이죠. 요게 이제 그 주봉입니다. 주봉. 네. 아,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그냥 지금 이제 좌측이 언제냐면은 이제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예,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딱 이거 딱 차트를 보면 이게 그냥 환율 차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우측이 지금 현재거든요. 눌리면 사야 되겠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자에서 쫓아가는 것보다 아, 눌림이 좀 적당하게 나오면 들어가면은 매물이 어느 정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한 13년, 14년 전에 매물대까지를 또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펀더멘탈이죠. QT가 두 배 증가하고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4%까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맞출 계획이고 내년 들어갔을 때 금리 인하는 언제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평균값 계산해드렸잖아요. 9개월 뒤. 기준금리를 맞춰주고 나서 9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예요. 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면은 얼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아,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원화 가치가 많이 평가전에 했던 사실은 이제 팩트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매물이 다 뚫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량값을 계산해보니까 빠르게 결론으로 도달해보겠습니다. 네. 단기 상대 저항값. 이게 이제 계량 모델을 보면은 상대값하고 절대값이 있거든요. 근데 통상 가장 평균치로 수렴해서 보는 게 상대값입니다. 상대 저항값이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412.08원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단기 상대 지지값은 1322.59원. 그러니까 1300원 초반대가 최대한의 눌림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저 1322원이 깨지려고 한다면 깨지는 그런 뭔가 모멘텀은 뭘까요? 결국은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긴축 정책을 조금 완화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저 구간까지 내려온다는 거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고 강달러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안전자산 신호심리가 강한 부분들이 바로 달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1300원 초반 22원까지 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해치 차원으로는 자산의 일부 한 10% 정도를 달러로 좀 환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단기 상대 저항가까지만 말씀드렸으니까 중장기 저항가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충격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141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달러를 좀 사두는 것이 좋겠다. 안전 자산으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든 자산을 다 이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 강달러는 눌림을 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달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달러 자산으로 조금 바꾸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건데 그러면 은행 가서 네. 원화 가지고 가서 이거 달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 그러면 근데 솔직히 중간에 수수료다. 네, 마진 수수료가 좀 붙기 때문에 차라리 달러 자산으로는 표시가 되는 뭐 ETF라든가 상품이 뭐 있습니까? 네 ETF가 현재 있고요. 삼성자산과 키움자산에서 운영하는 있고 굉장히 비과세죠. 아니면은 뭐예요 상품명이? 코덱스 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코덱스 달러 레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레버리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업계 업종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예.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적의 그래요. 부분은 예. 당연하지만 지금은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예. 좋습니다. 또 남은 얘기는 내일 하시죠. 네 추가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계획도 정보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네. 없고요. 네. 월수금마다 진행하니까요.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